주셔서 제가 또 차명규 선배님께 약간 기대와 의지를 하면서 네, 예전에 한번 10년 전에 작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또 원래 네, 워낙 또 친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네, 선배님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해서 네, 일단 글이 너무 재밌었고요. 저는 그 캐릭터가 또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어서 네, 선택하게 됐습니다. 실제로 최명기 씨하고 이제 엄마 딸로 연기를 하실 때는 어떠셨어요? 아 저는 너무 네 저는 호흡이 너무 좋고 또 워낙 선배님이 잘 끌어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제 전 엄마한테 조금 기대고 네 있습니다. 우리 차연 씨하고는 그 전에 엄마 작품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전에도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었어요. 근데 아마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잘 맞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. 첫 방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습니다. 첫 방송에서 제가 30년 전에 여인의 모습으로 나오거든요. 저도 참 궁금했는데 오늘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감독님 많이 신경 써주셨네요. 아름다우십니다. 일단 뭐 여자 여배우에서 변신은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됐었고요. 최대한 뭐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에서나 또 이렇게 말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에 그 전반부가 드라마의 모든 얘기를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저도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했는데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. 그리고 만상 연기는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좀 많은 세월이 지났지 한 15년, 20년 전에 그 생각인데 제가 그때 임신했었을 때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했었어요. 처음에는 임신하기 전이었는데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서 계속 하다 보니 제가 만상 때까지 촬영을 했는데 그때가 떠오르면서 아주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촬영했습니다.